하이 빌리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유명한 외국 가수의 이름을 영어로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식으로 발음하는 방법이 보통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방법인데요,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할 때 이게 어떻게 좀 다르게 발음이 되고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수는요,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여러분, 이분 아시죠? 우리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에드 시런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드 시런. 우리말로는 에드 시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바로 Ed Sheeran. Ed Sheeran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약간 에드 시런을 좀 굴리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근데 에드 시런에서 에드 시런, 에드 시런 하면서 좀 굴리면 되는데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Ed 라고 그냥 우리말로 Ed라고 하는 거에서 Ed에서 Ed까지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d. 자, 그리고 뒤에는 Sheeran. 자, 우리말로는 실언이라고 하는데요, 실언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Sheeran. 이 she라고 하는 게 좀 길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Sheeran. 그래서 붙여서 Ed Sheeran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수는 이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도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리아나 그란데라고 하는 이름은요,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Ariana Grande라고 발음합니다. 자, 일단 이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Ariana 아시겠죠? 아리아나를 조금 그 R 발음을 살려서 Ariana 라고 발음을 하고요, 뒤에 이 발음, 뒤에 커피컵 종류인 Grande 라고 발음합니다. Grande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Grande 라고 하는 게 원래 제대로 된 발음입니다. 그래서 Grande 에서 좀 이렇게 대를 좀 더 튕겨주세요. 그래서 Grande 아시겠죠?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음을 하는 게 이제 Ariana Grande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Grande라고 하는 이 Grande라고 써져 있는 이 이름은 사실 정확하게는 Grande라고 발음하는 게 원래 올바른 발음이라고 합니다. 아리아나 그란데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리아나를 부를 때 Ariana Grande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계속 Grande라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Ariana Grande가 원래 정식 이름 같이 그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원래는 Ariana Grande라고 하는 게 정확한 발음이지만 통상적으로도 많이 발음을 하는 건 Ariana Grande라고 하는 발음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Ariana Grande 아니면 Ariana Gran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수는 이분이십니다. 아, 우리말로 어떻게 하죠? 저스틴 비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저스틴 비버는 어떻게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있을까요? Justin Bieber 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 같은 경우에는 Justin 저스틴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죠. Justin 그 J 발음을 좀 살려서요, Just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뒤에 Bieber 같은 경우에는 Bieber 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Bieber라고 써져 있어서 Bieber 라고 짧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영어로 발음할 때는 Bieber처럼 발음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Bieber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발음들은 다 영국식 기준이에요. 그래서 영국식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Justin Bieber 이런 식으로 R 발음을 꼬겠죠. Justin Bieber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리내서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가수는 바로 이 가수입니다. 자, 이 춤. 자, 이 춤 하면 다 알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말로는 비욘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욘세는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Beyonce 라고 이야기합니다. Beyonce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욘세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Beyonce
say라고 좀 에이 이런 식으로 좀 끝을 좀 튕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욘세, 미욘세라고 하지 마시고요. 미욘세, 미욘세라고 발음을 하는 게 정확한 발음이겠습니다. 미욘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수는 이분이신데요. 우리말로는요, 숀 멘데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숀 멘데스. 자, 과연 영어로 어떻게 발음할까요? 숀 멘데스. 약간 이숀 멘데스를 이렇게 숀 멘데스 이런 식으로 좀 굴릴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요. 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숀 멘데스 같은 경우에는요. 숀 멘데스. 숀 멘데스. 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SHAWN이라고 돼 있는 게 숀. 숀.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숀. 그 우리말로 숀이라고 쓴 것처럼 숀. 숀.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뒤에 이제 성이 좀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요. Mendez, Mendez라고 발음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Mendes라고 써 있는데요. Mendez 같은 z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Mendez, Mendez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발음을 하면은 Shawn Mendez, Shawn Mendez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수. 이분이십니다. Hello 라고 전 세계에 헬로 할로 하고 계시는 이분이십니다. 자, 우리말로는 아델, 아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아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아델, 아델 이렇게 할까요? 자, 영어로는요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Adele, Adele 이렇게 발음합니다. Adele, Adele.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시죠? 아델이 아닌데? 아델은 아닌데 뭔가 좀 다른 소리인데? 정확하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Adele.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라고 써져 있으니까 아델, 아델 이래야 될것 같지만 영어로 할 때는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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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간 소리인 이런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아델이 아니라 사실은 어델, 어델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대를 좀 붙여서 발음한다는 느낌으로 Adele, Adel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수 이름은요, 바로 이 이름입니다. 자, 이분 이름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죠? 니키 미나즈라고 하죠. 니키 미나즈. 네, 니키 미나즈가 그나마 제일 근접한 소리여서 우리말로 이렇게 옮긴 건데요. 자, 니키 미나즈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니키 미나즈, 니키 미나즈. 라고 발음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보면요. 니키, 니키. 니키는 좀 그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니키, 니키라고 우리말로 니키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니키라고 발음하면 되는데요. 뒤에 이성 같은 경우에 미나즈, 미나즈. 그래서 포인트는요. 미나라고 하시면 되는데 미나 뒤에 그 J를 지읒 발음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지읒도 아닌데 약간 지읒이 나올랑 말랑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나즈, 미나즈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미나즈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는 것처럼 발음하시면은 조금 발음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어긋난 발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나즈 그주 발음을 하려다가 많은 그 주를 하려면 우리가 입을 아 하면서 우 하면서 내밀잖아요. 내밀려고 주를 하려고 했는데 주 우까지는 안 하고 지읒 우까지만 하는 그 정도 발음으로 니키 미나즈, 니키 미나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발음이 어려워요, 그쵸? 그나마 우리말로 옮겼을 때 제일 약간 비슷한 소리가 니키 미나즈여서 니키 미나즈라고 우리말로는 사용을 하는 건데요.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할 때에는 니키 미나즈, 니키 미나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외국 가수들의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한분한 분씩 이름을 영어로 발음해봤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알고 있는 발음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바로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영어식으로 어떤 포인트 살려서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조금 연습해 나가시면요, 의사소통하실 때, 외국 가수의 이름을 의사소통하실 때좀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연습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자,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있는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버튼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Thank you very much.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